no stopping us. Fly without boarding pass. Couldn't catch me, I've been moving fast. 소개 한번 해주시죠. 누구신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25살 파워리프팅하는 그냥 학생입니다. 오늘 데드리프트를 설명해 주시러 왔는데 네. 데드리프트 최고 기록이 몇인가요? 저저번 대회 때 이제 74kg급에서 245kg. 와, 대단하십니다. 레버리지가 짱이야, 진짜. 몸이 진짜 길어. 몸이 진짜 길다. 풋브리커는 거의 엄지랑 그냥 잡으면 좀 여기까지 올라야 되는데 흡연 좀 늘어서 본인만의 데드리프트 셋업을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어떻게 데드리프트를 하는지. 다른 팀에 이렇게 안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네, 저는 일단 데드리프트 챔피언의 셋업 방법. 컴배는 좀 약간 다른 편이잖아요. 많이 I자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 조금 여는 분들도. 이거는 약간 승모는 바깥으로 열어야지. 네. 이 정도? 보통 한 45도 정도 벌리나요? 이게 더 넓히면은 그만큼 상체를 세울 수 있긴 한데 이제 바닥을 지지해주는 면이 짧아지니까 앞뒤로 막 흔들리게 돼요. 아, 무게 균형 잡기가 이제 힘들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적당히 이게 그 자기한테 맞는 정도를 균형 잡을 수 있는 정도를 찾아서. 저는 컴배는 약간 뒤로 빠지잖아요. 저는 이거 승모는 앉는 편이에요. 아, 최대한 꼿꼿이 상체를 세우기 위해서? 네, 여기서 그냥 무릎을 이게 발끝 많이 따라서 가되 이렇게 턱 앉아요. 앉은 상태에서 여기 튀기다 보면은 저는 여기는 이제 내정근 쪽으로 많이 가고 이렇게 튀기다 보면 엉덩이가 바로 긴장이 오는 그 엉덩이 높이가 있어요. 이렇게 튀기다 보면은 최대한 낮은데 엉덩이 긴장이 최대한 낮은 상태에서 엉덩이 긴장이 바로 되는 그 위치를 찾아서 전 딱 여기거든요. 주저앉는 건 아니죠. 이제 너무 주저앉으면 이제 여기서 해보면은 여기서 이제 엉덩이 긴장이 안 와요. 바로. 아, 엉덩이 긴장은 유지하면서 내려가다 보면 최대한 낮은 위치를 찾아서 여기서 엉덩이 높이 그대로 유지하고 팔을 내려서 잡는 거예요. 잡는 특별한 방법이 있나요? 아니면 그냥 저는 좀 팔을 앞으로 뺀다고 생각하고 최대한 팔이 길어진다 생각하고 저는 약간 좀 더 넓으니까 이렇게 밑으로 주저앉고 팔을 여기서 아까 엉덩이 높이를 유지하고 잡으려면 팔을 뺄 수밖에 없어요. 팔을 최대한 빼서 거는 거예요. 팔을 걸고 앞에 보면서 여기 뽑을 때 잡은 상태에서 하체로 약간 바닥을 눌러서 등을 좀 텐션을 줘서 긴장을 줘서 좀 타이트하게 좀 유지를 하고 등의 긴장을 유지를 하고 바로 뽑아야지 아까 그 맞춰놓은 그 엉덩이 높이에서 바로 엉덩이 힘이 전달이 되는 거고. 그렇게 안 되면은 이제 이 상태에서 다리는 어떤 느낌으로 뽑는 건가요? 다리는 뭐 위로 미는가요? 아니면 옆으로 밀던가? 이 그냥 걸리는 느낌인데 옆으로 약간 바닥을 찢는 느낌으로 이 가운데 그냥 이 다리 사이로 이렇게 걸려서 찢듯이 하면서 일어나면서 약간 뒤로 살짝 약간 이렇게 일어날 때 같이보다는 먼저 살짝 기는 편이거든요. 의도하진 않는데 네. 엄청 신경 쓰진 않는데 그래도 네. 어느 정도 그냥 이렇게 해야 마지막에 락아웃 하기가 편해져가지고 그거 지금 어쩔 수 없이 나오고요. 딱 잡고 이거 먼저 피치. 컨벤셔널 데드리프트보다 스모 데드리프트를 선호하는 이유가 있나요? 저는 일단 좀 그래서 스쿼트를 못하고 로우바를 못하는 것도 있는데 상체가 많이 약해요. 코어도 약하고 좀 허리도 좀 약해가지고 저는 좀 하체 위주로 많이 쓰려고 상체를 컨벤보다 이렇게 스모가 더 상체가 떨어지고 무릎 굴곡이 많다 보니까 네. 컨벤보다 더 다리를 많이 쓸 수 있어가지고 보통 또 컨벤에서도 이제 무릎 쓰려고 이제 앞으로 약간 굽히잖아요. 네. 이거를 이제 더 쓰기 위해서 굽혀버리면 밀리잖아요. 네. 근데 스모는 그게 아니고 스모는 이제 바깥으로 무릎을 벌리기 때문에 여기서 무릎 하체를 더 쓰기 위해서 무릎을 굽혀도 네. 바벨이 움직이지가 않아요. 이것 때문에 컨벤보다 상대적으로 하체를 많이 쓸 수 있고 하체를 많이 쓰고 이거를 벌려야 되는 게 대부분 스모 잘못하시는 분들이 네. 넓이는 스모대로 하고 네. 스탠스 이제 발 각도 이제 발끝 각도도 컨벤대로 하고 네. 엉덩이 컨벤 뒤로 빼야 되니까 엉덩이 뒤로 빼고 이렇게 잡은 다음에 또 스모니가 또 안으로 잡고 뒤로 앞에 본 다음에 하는 거 이렇게. 그렇죠. 그럼 이제 그거는 스모도 컨벤셔널도 아닌 중간이 되는 거죠. 중간인데 저는 그렇게 또 이게 또 좋은 것도 아니고 그렇죠. 이점을 딱히 어느 것에 이점을 살 수 없는 아니 그럴 건 아예 좁힐 거면은 대부분 내려오고 하는 사람들도 다 발끝을 돌리거든요. 네. 그래야 이제 상체가 세워지니까 네. 머리 벌려주니까 뭐 다리 너비를 정하는 뭐 특별한 방법이 있나요? 이게 좀 모빌리티에 따라 많이 달라가지고 웬만하면은 처음 하면은 그렇게 많이 넓히지 않고 그냥 받았다 그냥 수직 정도? 네. 딱 있을 때 그냥 수직 정도. 그러면서 이제 하다가 편해지면 편해질수록 조금씩 넓혀가는 방법으로. 또 저는 예전에도 우리가 또 과도하게 모습을 이제 아예 바깥으로도 발끝도 더 많이 벌렸던 적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렇긴 한데 이 중심 때문에 많이 싫다더라고요. 그래서 발끝을 또 너무 많이 열지는 않도록 주의를 해야 되고. 알겠습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거 같아요. 밸런스. 컨벤처럼 안 하는 거. 대부분의 이제 흔히 하는 스모 데드리프트의 실수가 컨벤처럼 하게 되는. 컨벤 같이 하는. 야, 이거 힘쓰는 방식이 달라가지고.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그래야 엉덩이 바로 엉덩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스모에서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딱 엉덩이가 힘을 쓰기 시작했을 때가 바로 바벨이 들리는 높이. 네, 이게 가끔 막 너무 많이 앉아버리면 힘을 줬는데 이게 원래 자기한테 맞는 엉덩이 위치가 이 높이면은 네. 여기까지 내려가 버리면 힘을 주고 있는데 엉덩이 여기까지 올라올 때까지 바벨이 안 떠요. 그럼 그동안 이제 힘이 퍼지니까 최대한 엉덩이 높이 맞춰놓고 자꾸 바로 보면 근데 이제 하다 보면 막 이런 고관절 부위 이런 데가 아프다거나 그런 그 예전에 좀 많이 됐어요. 예전에 무릎도 아팠던 게 그냥 넓히면 좋은 줄 알고 넓히고만 하는데 이게 모빌리티가 안 나오니까 오른쪽 무릎이 계속 안쪽으로 말리는 거예요. 발가락 따라해 못 따라가고 이렇게 왔어요. 그리고 그러면 이제 무릎이 아프고 무릎 안쪽이 좀 많이 아프고요. 자주. 그러면 여기를 최대한 스트레칭을 많이 해줘서 이렇게 열리게끔. 네, 저 열리게끔 하는 걸 많이 했어요. 약간 외회전으로 고관절 외회전으로. 혹시 하나 추천해줄 만한 스트레칭이 있나요? 딱 하나만 추천해요. 제가 좀 이거 할 때. 여러 가지 그때 마침 늘 때 여러 가지 하긴 했는데 가장 보이는 거 하나만 그게 앉아가지고 이름도 모르겠는데 제가 잘 하지도 못해요. 네. 저도 안 지어내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돌리는 거야. 설마 안 되겠는데? 이게 밀려가지고 완전히 안 하는 거지. 그러니까 원래대로 하면은 보여주면 여기서 이렇게 앉아야 돼요, 원래. 네. 이렇게 앉아있을 때 이렇게 돌리고, 뭐 이렇게 돌리고, 이렇게 돌리고, 이렇게 또 일어나고 또 이렇게 반복하는 거예요. 일단 손도 한번 빼면 구성하면 되게 주는 거니까. 그게 좀 이제 고관절 이렇게 눌러물고 막 그게 좀 되면서 괜찮더라고요. 이런 걸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 그리고 손 너비는 어느 정도로 잡는 게 좋은가요? 또 이게 저는 훅그립을 쓰는데 훅그립을 쓰는 이유가 네. 얼터를 쓰면은 어깨 넓이보다 조금 좁아지면은 이 허벅지에 그렇죠, 쓸리죠. 막혀가지고 네. 아웃이 좀 무대요, 좀 네. 힘들어져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일부러 자기 허벅지 넓이보다 좀 넓게 잡는 사람도 있는데. 네. 그러면 또 이제 더 많이 앉아야 돼요. 더 많이 앉으면 더 힘들어지니까 더 네. 그래가지고 저는 대안으로 찾은 게 훅그립이고. 그 훅그립을 쓰게 되면 허벅지에 걸리는 일이 덜한가요? 덜한데 또 이것도 또 가끔씩 훅이 허벅지에 막혀가지고 걸려가지고 또 그것 때문에도 또 선수들 보면 넓게 잡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럼 보통은 그냥 어깨 너비만큼 어깨 정도가 적당한 거예요. 적당하게. 좀 좁게 한 사람들 좁게 잡는 것도 균형도 좀 그렇고. 할 수 있으면 사실 가능하면 좁은 게 낫긴 하죠. 알겠습니다. 아예 가서 살짝 뒤로 넘어가야 될 말 듯한. 괜찮으신데 이제 네. 첫 회 때 이제 그 상체 앞에 보려고 하다가 앉으셨거든요. 엉덩이 밑으로 내지 말고 약간 바벨 쪽으로 간다는 거죠. 엉덩이를 누르는 게 아니라 이쪽으로 약간 앞으로. 약간 사프듯이. 엉덩이가 이렇게 보고 삽 이렇게 푸잖아요. 네. 그런 느낌으로. 오, 감사합니다. 혹시 벨트를 찰 때 뭐 벨트의 위치 같은 것도 신경 쓰시나요? 아니면 그냥 이 사이 뼈가 양쪽에 다 뼈가 있잖아요. 네. 뼈가 안 들리게 사이에 맞춰서 차고 그냥 최고 편한 위치에. 벨트 때는 딱히 또 세게 안 차도 돼요. 세게 안 차고 약간 적당하게 공간을 두면서. 지금 한 어느 정도 공간이 있나요? 형 그냥 막 손 들어갈 정도. 생각보다 네, 여유가 있는 편이네요. 승모는 좀 수그리면은 더 호흡 안 잡히더라고요. 공기가 좀 안 들어가가지고. 그쵸, 오히려 약간 여유를 두고 거기다가 제 복압을 채워넣는 게 최대한 제일 공기 넣는 게 좀 더 낫더라고요. 제가 또 스크랩을 안 좋아하는데 네. 훅그립은 이제 잡으면은 이게 어느 정도 이게 약간 길이가 그렇죠. 얘는 꽉 잡아야 돼가지고 맞아요. 그 저도 오히려 훅그립 쓰는 게 더 뭔가 팍 잘 들리는 느낌이더라고요. 텐션도 막 다 좀 네. 잘 잡히고. 뭐 보조 운동은 따로 또 하시는 거 있나요? 보조 운동 네. 근데 머신이 네. 비틀이라 생각하고 막 이렇게 잡고 네. 앞으로 이렇게 막 하는 뭐 앞쪽 하는 거 있잖아. 있거든요, 헬스장. 네. 근데 그걸 왜 하냐면은 옛날에 캔비토가 올린 게 쟤는 케이블 잡고 이렇게 해갖고 복근 운동 케이블 크런치. 네. 근데 이제 걔가 말하기에는 뭐 데드리프트랑 아예 반대되는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그걸 하려 했는데 저희 헬스장 케이블이 좀 이상해가지고 앉아가지고 막 케이블처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것도 막 그냥 척추 중립 유지하고 그냥 밀거든요. 코어 잡고. 그럼 보통 이제 이렇게 3대 운동을 하시고 보조 운동으로는 코어 위주로 운동을 하시나요? 아니면 다른 뭐 하체 운동을 또 따로 하시나요? 하체 운동은 잘해요. 상체는 좀 따로 좀 하는데 하체는 너무 힘들더라고요. 힘들어서 안 하나요? 정신으로 죽어요. 레그프레스를 할 기운도 없고 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렇죠. 보통 딱 3개 운동 딱 하고 나면 아 오늘 끝났다. 그렇죠. 뭐 상체는 뭐 로우도 하고 뭐 허리도 하고 막 이것저것 하는데 네. 하면은 그냥 코어 운동? 그냥 백 익스텐션이나 아까 말한 그 백 익스텐션도 막 그 수평인 거로 뭐라 그래요? 글루텐 말이지. 그게 있어가지고 그리고 그냥 캐틀벨 들고 나서 그냥 다 하고 그렇고 그 정도밖에 안 해요. 하체 때문에 천만원짜리 유산소 타는 기분이 어떤가요? 한 해 한 해 원활은 치듯이 아 힘들어. What does perfect even mean?